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크와 나방거머리 이렇게 커플 모시고 왔어요. 진짜 때려치고 싶다. 제목 오빠와 새언니 커플. 바로 우리 집에 사는 벌레들인데 누가 제발 살충제 좀 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의 평범한 여대생인데요. 지금은 휴학 중이고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집에 미친 기생충 두 마리가 꽁냥거리며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 박멸할 방법을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글 써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벌레들은 바로 저희 오빠와 새언니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이 두 년놈의 면상에다 확 불을 쏴 질러버리고 싶어요. 아주 그냥 발로 자근자근 발만 뭉개버리고 싶습니다. 둘 다 30살이고 동갑내기 커플이에요. 결혼해서 뭉친 지는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했던 게 저희 오빠는 뭐랄까 오크와 인간의 피가 섞인 존재? 보고 있으면 진짜 그래요. 겨우 인간처럼 생긴 아니 인간과 오크의 중간 그 어디쯤 처럼 생겼는데 생활력이라고는 똥꼬에 낀 참깨만큼도 없는 그런 벌레 수준의 인간입니다. 아니 벌레죠 벌레. 그런데 저희 새언니는 되게 이뻐요. 농담 아니라 처음 인사시킨다고 집에 데려왔을 때 이 언니 얼굴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진짜 이거 뭐지 싶었습니다. 뭐야 이렇게 예쁜 언니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오크 벌레 인간을 만나는 걸까? 뇌가 터졌나? 왜 저 벌레랑 손을 잡고 있는 거지? 했는데 헐 알고 보니 얘도 벌레예요. 벌레 그냥 이쁜 벌레죠. 나비의 날개를 단 거머리라고나 할까? 물론 이 순간엔 당연히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무튼 다들 깜짝 놀라하는데 오빠가 대뜸 소리치길 우리 결혼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집안 환경은 어떤지 등등등 이런 건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저희 오빠는요 제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그냥 벌레입니다. 벌레 벌어놓은 게 개미 똥만큼도 없었어요. 당시 기준 나이 29에 모아놓은 전 재산이 23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인간이 대뜸 결혼하겠다고 설치는데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세상 어느 가족이 그 꼴을 보고 좋아라 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 실제로 이날 저희 아빠는 오빠를 때려 죽이려 했습니다. 뭐 그래도 직장은 있는 인간이니까 어찌저찌 영혼까지 끌어모으면 뭐 빚지고 하면 저 멀리 서울 변두리 어딘가에 원룸 월세방 정도는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인간 가오가 뇌를 지배하는 인간이라 그런 곳에선 절대 못 사는 위인입니다. 제가 잘 알죠. 동생이니까. 그리고 역시나 엄마 아빠한테 손을 벌려야겠다라는 개소리를 완전 당당하게 뱉어대더라고요. 거의 선언 수준이었습니다. 나 결혼할 테니까 당장 돈을 내놓으시오. 이지랄. 그러자 분노한 저희 아빠가 주먹으로 화답을 하셨는데 이 미친 오크 새끼가 진짜 실성을 했는지 우리 결혼 안 시켜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난리치고 지랄 연병을 떨어대더군요. 그런데 금강석보다 단단하고 호박보다 단호했던 우리 아빠 그럼 죽어 이 새끼야 이렇게 소리를 치셨고 그런 아빠에게 오빠는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언니의 손을 잡고 집을 뛰쳐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안 오더라고. 이때 저희 엄마는 알아누우셨어요. 그런데 개 쥐뿔도 없는 집꼬라지에 뭐 뾰족한 수가 있겠나요?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거라곤 인서울대학 간신히 졸업한 거 딱 이거 하나뿐인데 그래서 그런가 꼴에 또 대기업 아니면 절대 안 간다고 내 난리치더니 결과는 시궁창. 인서울이면 뭐하나 성적이 개판인데. 그래도 뭐 결국 정신을 차렸는지 아니면 뭐 배때지가 고파서 그랬는지 어정쩡한 회사 겨우 들어가서 잘 다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돈 버는 족족 맨날 술만 오지게 처마시고 집에 오면 게임 죽어라 해대고 그것도 아니면 아 땡땡카 방송에 기어 들어가 여캠들한테 별풍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쏴대고 벌면 뭐해 벌면. 그냥 콩진의 장독 같은 벌레였어요. 이 인간의 통장이 딱 그래요. 콩진의 장독이죠. 부어도 소용이 없어. 결국 그랬습니다. 나간 지 한 달 됐나? 슬금슬금 기어 들어와 싹싹 빌더라고요. 그런데
그 꼬라지가 한심하면서도 좀 불쌍해 보였나 봅니다. 엄마 아빠도 결혼을 허락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하긴 제가 봐도 안 시켜주면 얘 죽겠다 싶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켜주는 건데, 그런데 이걸 그냥 시켜주는 건 아니고 각서를 쓰게 했어요. 결혼을 시켜주는 대신 이후 두 번 다시는 그 어떤 지원도 받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썼고, 엄마, 아빠, 오빠, 새언니까지 저 빼고 모든 사람이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날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지원 못해준다. 그러니까 전세를 구하든 월세를 살든 네가 알아서 하고 호구도 니들 스스로 해결해라. 이러시길래 제가 처음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아니 아빠, 그럴 거면 차라리 식은 나중에 올려도 되니까 그냥 혼인신고만 하라 하고 그 돈, 결혼식 해주는 비용 그 돈으로 작은 전세라도 구해주는 게 더 낫지 않아? 아니 그게 뭔 소리야. 결혼식보다 집값이 더 세다. 그리고 나는, 이 아빠는 저 새끼한테 줄 돈 따위 없어. 약속대로 딱 결혼식까지만 책임져 주는 거다. 어, 더는 없다. 같이 사는 것도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빠는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 새언니한테 작은 전셋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뭐 둘이 알콩달콩 살면서 돈도 착실하게 모으고 집이고 재산이고 점점 늘려가겠다라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나갔어요. 그런 후에 식을 올리게 됐는데 처음엔 별일, 아니 아무 일도 없었죠. 아무 일이 없었어요. 뭐 연락도 잘 안 하고 집에도 잘 안 왔죠. 물론 저희 부모님도 오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전화도 안 했어요. 거기다가 저희 집은 제사도 없고 또 명절엔 엄마 아빠 두 분 다 여행 가고 그러시니까 굳이 얼굴 볼 일 자체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딱 두 달 전이죠. 이 두 사람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정말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돼지고기를 잔뜩 사들고 왔는데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 뭐 지도 결국엔 우리 엄마 아빠 자식 새끼니까 뭐 대수롭지 않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모처럼 다같이 둘러앉아 고기도 구워먹고 오랜만에 술도 한잔하면서 나름 훈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술도 한잔했겠다 시간도 많이 늦고 해서 저희 엄마가 너희들 그냥 하루 자고 갈래?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화근이야. 그렇게 다같이 잤습니다. 그런 후 다음날 아침 이 두 사람은 출근을 했는데 엥? 퇴근을 저희 집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 하는 짧은 사이에 그것도 완전 자연스럽게 창고로 쓰고 있던 오빠의 방이 신혼방이 돼버렸고 3인 가족이 어느 순간 5인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빠가 대노를 하시면서 이 두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새언니가 아빠 앞에서 엉엉 울더니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아버님 이러는데 저나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당황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래요. 새언니네 전셋값이 왕창 올랐답니다. 그리고 그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나와버렸대요. 대책도 없이. 그래서 지금 집도 절도 없고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저 사람들의 신혼집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만큼 매일 아침마다 그 개같은 꼴을 봅니다. 여보, 얼른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맛있는 밥 먹어야지. 우리 둘만 살 때는 이런 밥 한 번도 못 먹었는데 진짜 맨날 첫날 라면만 처먹고. 어머님, 저희 너무 불쌍하죠? 아, 자기야.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야, 고기. 많이 먹어. 진짜 찌 뜯어피우고 싶네. 이게 아침마다 보는 꼬라지고요. 저녁 퇴근 후 보여주는 꼬라지는 이렇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우쭈쭈쭈쭈쭉쭉쭉쭉쭉쭉. 하, 진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희 아빠가 그래서 니들은 언제 나가냐? 이러면서 좀 뭐라 하실 때가 종종 있었는데 문제는 이 나방 거머리 같은 새언니. 아빠 저러실 때마다 계속 울면서 갈 곳이 없어요, 아버님. 결국엔 저희 아빠도 항복을 하고 마셨죠. 아까도 그랬습니다. 저 큰 쇼파에 둘이 같이 벌러덩 쳐 들어 누워선 영화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수박 한 통을 꺼내니까 어? 어머님 웬 수박이에요? 저도 먹을래요. 이러고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포크질만 해요. 그리고 치우지도 않고 영화만 쳐보고 있습니다. 집안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새벽까지 영화 보고 한 3시쯤 되니까 그제야 기어들어가 쳐 자는데 정말 빡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잠도 안 자요 이것들은.
회사에서잖아? 아무튼 저희 집엔 주 3회 도우미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는데 이건 저희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엄마 몸이 좀 안 좋아서 아빠가 배려해 주신 거예요. 오실 때마다 힘들다라며 죽는 소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럴만한 게 세탁물이 두 배가 되고 만들 음식도 두 배가 되니까 충분히 그럴만 하시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도 미안해 하시면서 웃돈을 더 얹어드리고 그러세요. 아무튼 그래요. 이 나방 거머리가 돈도 한 푼 안 내면서 집에 아주머니 오신다고 옷 같은 것도 그냥 맨바닥에 확 버려두고 나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좀 뭐라 하면 아니 어차피 아줌마가 다 치우는데 왜요? 이런 소리나 쳐해대고 그리고 이 벌레의 만행은 이게 전부가 아니죠. 제 장롱이랑 화장품도 싹 다 뒤지고 거기다 저번에 한 번은 허락도 없이 제 가방 쳐들고 나갔다가 술을 쏟아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도 있습니다. 머리 다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안방 드레스룸 자물쇠까지 달았을까요? 진짜 이 미친 벌레 하도 들쑤시고 다니는 바람에 불안해서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저희 엄마 이러다 애까지 나오면 어쩌지? 라며 엄청 불안해하세요. 그렇잖아. 손주 나오면 당신한테 던질 게 불보듯 뻔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벌써 두 달째예요. 이 벌레들은 돈도 한 푼 안 내는 주제에 발가락도 갖다 안 하고 무전 하숙 중이죠. 이 벌레들 도대체 언제 나갈까요? 아니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금도 목말라서 물 마시러 나왔는데 쇼파에 벌레등 쳐 자빠져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열받아서 글 쓰는 거야 내가 지금. 댓글 1번. 심각한 상황인데 이상하게 웃기네. 아무튼 이건 결국 쓰니 아빠가 나서야 합니다. 뭐 울거나 말거나 그냥 확 쫓아버려야 해요. 2번. 부모님의 결단이 필요해요. 저대로 두면 더 쓰레기로 살 테고 미래의 손주 보나마나 똑같은 거 튀어나옵니다. 아니 더 무서운 존재가 나오겠군요. 오크 나방거머리 같은 거. 3번. 그냥 하루 날 잡아서 둘이 데이트하라고 돈 줘서 내보낸 뒤에 벌레 짐짝 싹 떼버리고 또 기어 들어오면 새언니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언니 나가면 오빠는 돈 뭐 따라 나가겠죠 뭐. 진짜 뜯어 빼고 싶네 진짜.